그래서 그냥 롯데 같아서 이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지스바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지생크라고요, 지생. 지스바이. 나에게 사자는 말이죠, 사자. 지스라는 말은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짧아서. 마이마 사다. 그래서 소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소매가 힘을 이렇게 줄여요. 근데 여기서 줄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은, 어차피 옷이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여기를 뜯어가지고 어깨를 뜯어서 다시 어깨를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굉장히 짧아서 옷이 많이 차이거든요. 진동도 좀 내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거예요. 쳐낼 거고, 이렇게 뒤를 보면은, 어깨가 크잖아요, 지금. 어깨 많이 남아요. 이게 가죽이 아니고, 그래서 인조가죽, 그것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인조가죽? 가죽이 아니어서 쭉쭉 늘어납니다. 가죽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쳐낼 거예요. 쳐내고, 지금 어깨가 이렇게 너무 처져가지고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공이 떠서.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뒤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뜯어가지고 화장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트를 잡겠습니다. 다트를 잡아서 우는 것을 여기 잡아주고. 이거 다트들은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쉽게. 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를 보면은, 삼등이 크고, 품도 크고, 허리도 크고, 밑에도 힙도 큽니다. 팔 열어주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짚을 잡았을 때. 근데 여성분들은 곡선이 있어야 좋았잖아요. 딱 좀 타이트하게. 근데 어차피 한 겨울을 입지 못합니다. 이게 내자라고 하죠, 내자. 그래서 가죽이 아닌 내자. 소매는 위로 줄일 거예요, 위로. 이만큼. 그래서 걸어가고 그대로 올라가고, 소매통도 좀 줄이고요. 품 줄이고, 어깨, 다트 잡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퍼를 이만큼, 단을 안 올리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올렸을 때, 죽진 않은 뒤에서 뻗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 이걸 풀렀을 때, 이렇게. 여러분도 꼭 비싼 가죽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스바이라고 써있잖아요, 지스바이. 이건 비싸진 않습니다. 판매 가격 1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한 7만원 줄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장에 그 1층에 가면은 있습니다. 지스바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옷을 가죽하고 요즘 하도 기술이 좋아서 가죽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봐서는. 가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싼 가죽 살 마음이 없으시다면, 능력보다도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걸 사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멋져가 찌개 거쳐가지고 다시 입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저로 된, 이걸 레저라 그래요, 레저. 네. 판매 가격이 10만원이라고 써져 있죠. 10만. 멋을 한번 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세일해가지고 더 싸더라고요. 한 7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사가지고 잘 입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죽인지 내자인지 구별을 못 합니다. 전문가들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언뜻 보면은. 이걸 이제 뜯어야 되는데요. 이런 데는 뜯으려면은 힘드니까 오라만 일단 뜯어내고요. 뜯어내고 잘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여기서 한번 다리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가려졌는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구겨진 것이 거의 다 펴졌잖아요. 이 부분만 조금 이렇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때려주면 됩니다. 스팀 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해야 되니까 앞뒤판 다 다려주는 게 더 낫잖아요. 자연스럽게 까지 갔죠,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맛이 있잖아요. 이제 어깨를, 허리가 구부정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트를 잡아줄 거예요. 옷을 살 때, 원래 그 있는 것처럼 딱 감쪽같이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지나 스커트 다트 잡듯이 그대로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다트 잡는 일을 했는데 옷 입는 사람이 허리가 좀 부정해요. 그래서 여기다 다트 잡았습니다. 네, 잡았는데 이 옷이 이제 얼마만큼 입었을 때 잘 떨어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네, 이렇게 잡았는데요,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스팀 주문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박을 때 콜로로말로 박아도 밀리거든요. 이게 밀릴 때는 박는 방법이 여기다 기름, 미신 기름을 발라가지고 박으면은 쭉 밀리지 않고 잘 박아줍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라고 그랬지. 앞쪽에서 지금 줄일 양이 여기에요. 잘 안 보이, 카메라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줄여야 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야 수면이 좀 잘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쭉 일자로 가면 되네요, 곡선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놔야 되겠죠, 자를.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리면 돼. 이거 완성선이 있으니까 여기를 진동을 좀 쳐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제가 본다. 여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춰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게 완성선이니까요. 1cm 넣고 잘라봅시다. 그러니까 훨씬 깨끗하잖아요. 이제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반이 앞으로 가게. 지금 아까 줄인 것이 얼마나 줄였는지를 안 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치를 줄이는 겁니다, 2인치. 줄이는 것을. 손의 기장을 2인치를 줄일거예요.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손의 산이 어딨나. 이게 낫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낫지라 그래요. 일본말로. 손의 중심선이죠. 이게 이제 2인치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시접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접 포함된 데서 2인치를 줄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완성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2인치.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이렇게 막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충 해도 됩니다. 대충이라는 게 글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대로 이게 뒤잖아요. 지금 이게 앞이고 근데 앞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맞죠? 이 선이 이리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니까 딱 맞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 갖고 약간만 틀어줘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놔봅니다. 이거 앞판이잖아요, 앞판. 이거 앞판이니까. 뭐 앞판끼리 이렇게 놓습니다. 거의 똑같이 떨어지죠? 이렇게 합니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것은 대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뒷판이니까, 뒷판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뒷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틀면서 안쪽으로 약간 틀어줍니다. 틀면서 여기하고 이렇게 맞게. 이 선이 둥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계단하기 밑에서 옷이 안 채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단하기 밑에서 이렇게 쌓여요. 예, 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선하고 여기 보면은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금 이 선하고 여기서 놓으니까 6인치 반이죠? 6인치 반? 또 6인치 8분의 5? 여기가 6인치 8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6인치 8분의 5인데 너무 좋은데? 6인치 8분의 5. 6인치를 낼 때 여기가 6인치 8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좁잖아요. 적어요. 그럼 옷을 입었을 때게 여기가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잖아요. 약간 여기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약간 더 봐서 이 선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선은 건들면 안 돼요. 약간 키웠는데 좀 더 키워야 되나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가 6인치 8분의 5가 나온 거 봐볼까요? 6인치, 6인치 반. 여기도 6인치 반. 이게 약간만 적죠?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이게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려간 만큼의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여기서 내린 거리, 이 거리가 소매가 내려갔으니까 이 간격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소매를 달아왔는데요. 이게 스테치를 때릴 거니까 두꺼운 데는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주면은 이것이 부드러워가지고 잘 넘어가요. 세게 때리면 자국 남으니까
시접을 넘겨가지고 세게 때리면 빵꾸 나옵니다. 이 겉쪽에 스택스를 때리려면은 이게 노루발 밀려가지고 안 나갑니다. 이게 밀려야만 그렇게 미신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깨가 너무 굴신이어서 햇볕을 넣으려고 했더니 손으로 떼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미싱으로 박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단 왁기부터 완성하겠습니다.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거. 이 부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보고요. 보면은 보이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로 다 됐는데요. 한번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다 완성했는데 이 마네킹이 5호 사이즈예요. 옷을 입는 분은 어깨가 적어요. 그래서 어깨를 쳐냈고요. 소매 기장을 2인치를 줄이는데 2인치 정도 줄이는데 견장 뜯어 내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붙여냈고요. 앞에 앞품 쳐냈고요. 여기 와키 쪽에 허리선 밑에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테치를 줬어요. 여기는 스테치고 여기도 스테치가 없었는데 원래는 스테치가 없었는데 스테치를 제가 줬습니다. 아, 이쪽 넘어가겠고 하고. 그래서 그 옷이 너무 떠서 여기가 막 이렇게 입으니까 막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인치를 엔트리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옷이 또 괜찮네요. 이제 당사자가 입어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품은 전체적으로 한 2인치 반 줄였고요. 어깨 기장 소매장 2인치 줄였고 어깨 반인치 줄였고 품 반인치씩 앞품 뒷품 반인치씩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풀었을 때 이렇게 잠그실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옷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소매 기장은 지금 했을 때 딱 맞습니다. 품도 줄였습니다. 품도. 품도 좀 탱크하게. 품도 좀 줄이고요. 이거 줄이고. 소매 기장 2인치 줄였죠? 괜찮고요. 뒷품만 한번 봐보죠. 뒤에가 아까 입었을 때 여기가 붕 떴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풀고 다니죠, 지퍼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